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나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The boy looked outside. 그 소년은 밖을 내다봤다. Look outside. outside가 밖쪽이죠. 그리고 나서 then thought. 이 thought of은 생각했다. think의 과거형이죠. think of가 생각하다고요. thought of은 생각했답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생각을 했고요. and ran over, 달려갔죠. the world, 뭐뭐 쪽으로. 달려갔는데, 자, sorghum field, 이게 이제 수수밭이라는 뜻입니다. 수수밭. 자, 수수밭 달려가서요. he pulled open one of the tall sheaves. 자, 이 풀이라는 것은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당기다. 그러니까 이 풀의 반대말이 뭡니까? push죠, push. push. 밀다. 그리고 이 푸신 당기다는 뜻이니까 그는 당겼다. 오픈. 활짝 당겼다 이런 뜻이죠. 자,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죠. 원멋들 중에 하나. 아주 커다란 자, 쉬브스. 자, 그 소년이 커다란 쉬브스죠. 일종의 수수단 같은 걸 말하겠죠. 수수단. 그런 그 수수단. 이것을 당긴 거죠. 근데 어떤 수수단이냐면 standing in the field. 그 들판에 서 있는 수수단이겠죠. 그리고 나서 brought. 자,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이 bring의 과거형으로 brought는 가지고 왔다. several more, 몇 개 더. 보통 several이라는 건 영어에서 5에서 6을 가리켜요. 근데 nearby, 가까이에 있는. 자, 수단 가까이에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까이에 있는 그 수단을, 가져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stood them. 그것들 세워놨다는 거죠. against it. 그쪽을 이제 against. 그쪽으로. 그것들을 세웠는데 stood니까. against it이니까. 이 수단 쪽을 향해서 이제 일종의 그 옆쪽으로 해서 세워놨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he looked inside once again.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봤죠. inside니까. 그리고 looks toward. 원모 쪽을 보죠. the hut. 자, hut이니까. 이 hut은 오두막이죠. 오두막. 원두막. 그리고 beacon. beacon 손짓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두막을 본 후에 손짓을 했다는 거죠. 소녀에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the rain, 비는, did not leak. leak은 새다는 뜻이죠. 새지 않았다. into the, 뭐뭐 쪽으로, 뭐뭐 안으로. 커다란, 자, 얘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수수단 속이죠. 수수단 속. 수수단 속. 그로는 비가 새지 않았고, 그러나 it was dark, 아주 어두웠고, the space, 공간은 too small, 너무 작았고, The boy, 그 소녀는 sitting in front of the girl. 자, 지금 소년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 소녀 앞에 앉아 있었는데, partly, 부분적으로 was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었다. 뭐뭐에 노출되었죠? 비에 노출되었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이 소녀는 비를 맞아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3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